부산 최고의 영화축제 제23회 부산 국제 영화제를 찾아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대현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영화관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피아노 연주로 제23회 부산 국제 영화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사카모토 류이치님은 아시아인 최초의 아카데미 음악상 그래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영화음악의 거장이십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를 위한 피아노 선율을 들려주신 사카모토 류이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번 가을에도 어김없이 부산국제 영화제는 여러분들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시설된 섹션, 부산 클래식을 통해 영화제의 기대남을 반수없는 보석같은 작품들, 영화사적인 것들 또한 아시아로 범주를 넓힌 아시아 플랫마켓과 아시아 국민영화 네트워크인 플랫폼 부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충분히 즐기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한국영화권호사 수상입니다. 한국영화권호사는 한국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중화에 앞장서 한국영화를 국제영화계에 널리 소개하는 데 기여한 노력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자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차장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래요.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아시아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umping from one lover to another.
들려주시겠습니다. What's the point of singing silly love songs? Who they
나와주셨는데요. 윤지영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개막작으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뷰티풀 데이즈는 이런 영화가 꼭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believe a word.
대해서 정말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흥방장 뮤지컬 데이즈와 함께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래 개막 선언했던 오버도 부산 시장님께서 아쉽게도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평양에서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것으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